완전 하늘을 다 덮어버렸어. 정말 멋있어요 이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우장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금득산과 원당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 기우제를 늘 지내던 곳입니다. 제주가 세 번째 기우제를 올림에는 그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장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6.25 동란 때는 이곳에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가꾸어져서 서울 시민들이 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 우장산을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주차요금이 5분에 100원, 구민회관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둘레길. 여기서도 한번 휘어지네요. 아, 곧장 올라가나 봅니다. 저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꺾여지나요? 잘 다듬어진 길을 지그재그로 해서 꺾여지면서 계속해서 산의 정상으로 오르고 완전 있습니다. 완전 하늘을 다 덮어버렸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거. 이게 산행길이에요. 굉장히 높고요. 여기 거의 정상인 듯 합니다. 오르는 길은 넓고 잘 다듬어져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가 있고, 산길의 중간중간에 옛 성인들의 식기를 적어놓은 글귀의 표석이 있습니다. 우장산의 정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에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 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이 우장산의 정상입니다. 여기 정상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탑 있는 곳에 쭉 한번 둘러봅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들이 계속 있어요. 운동기구가 계속 있네. 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산의 정상에는 새마을 지도자 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주변으로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다가 산세의 지저귐이 하도 요란스러워 잠시 화면에 담아 무슨 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저쪽에 큰 나무 옆에 또 한 놈 있어. 두 놈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저기 무궁화 꽃이.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기 보시면 있죠. 나무에 가렸어.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활짝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발길을 잡는 그 새의 종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건접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잡았습니다. 요 놈이야!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새가 많아요. 새를 떠나 보시면 이 곳곳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죠.
이리 사이로 빠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인 길입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 내려가는 갈림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꽃은 4월달, 5월달에 피네요. 보고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다 꿀밤나무에 꿀밤나무. 이렇게 이 도로 옆에 이렇게 쭉 산행길에 있는데 이게 뭐 희한해요. 옆으로 전부 다 이게 있어. 갈기 같은 게 전부 다 그러네. 꽃 이름은 모르겠어. 오늘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을 찾았습니다. 우장산의 두 개의 봉우리 중에 북쪽에 있는 금득산을 찾았습니다. 산은 높지 않지만은 조선시대 때 기우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지금은 울창한 수림으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쪽으로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길을 막고 있어요.